제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전화 통화한 적 있어요? 전화 한 번 통화한 기억은 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한테 물어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거기는 통화를 국방장관이 했다는데 아마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시 저희 쪽에서 전화를 연결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상임위원한테. 예. 그랬더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바로 전에 장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였어요? 제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정훈 의원 기각시키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더 오래 했어요. 의원님, 비서실장도 정말... 하고 국정원장도 하고 내가 나이를 더 모았는데도 다 기억해요. 그게 말이 돼요?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사실관계 물어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박정은 대령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죠?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적도 없고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위증으로 네. 고발해 주세요.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 아, 네. 이건 중대한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나갈 것 같아도 다 역사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또 이종섭 장관. 예. 807070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그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20원 비서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 대상, 그다음 내용 그것은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국방비서관한테 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 유재은 증인. 네. 군사법원에서 유재은 증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요? 네, 수사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법 청문회를 하는데 대통령, 장관,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이게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쉬운 다섯 명이 3,677건의 통화로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서 이종섭 장관도 바뀌었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다 바뀌어요. 오직 정의롭게 하시는 분은 박정훈 수사단장, 이용민 중령 등. 이게 나라 꼴이에요? 이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잘못으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우리 꽃다운 자식들이 죽었을 때 하나도 책임 안 졌어요. 이것이
최혜병 사건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종섭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다 라고 국회에서 기억이 안 나요. 말이 돼요? 저는 오늘 이용민 중령이 최혜병 사소에 가서 통곡을 하고 지금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못한다. 이걸 보고 당신들이 느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되고 윤석열 특검으로 국민한테 밝혀지는 것이 최혜병의 순직에 우리 국민이 보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정은 대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 있는 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